경기도 안성의 한 체험목장. 주말을 맞아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그저 신났다. 봄이 왔죠. 봄이 왔어요. 다 얘들하고 같이 나들이 갈 수 있을까? 봄이 왔네요.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.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어딘가로 먼저 향하는 사람들? 아이고, 웬 홈이에요? 아, 모르세요? 여기 먹히는 데 있는데? 같이 가실래요? 아니요! 네, 같이 가요! 아니요! 홈이 들고 다들 어디로 가나 했더니? 아니, 여긴 어디? 보기만 해도 봄내음 물씬이다! 아니, 뭘 그렇게 뜯고 계시는 거예요? 네. 냉이요? 네. 냉이 캣다고요. 냉이! 봄 소식을 먼저 전한다는 나물 냉이? 오늘 이곳에서 냉이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축제가 한창! 왕건이 왕건이 맨날 회사에서 있다가 지금 애들이랑 같이 주말 이렇게 같이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. 이 완전히 힐링이 되네요. 힐링이 돼. 작년에 저희가 여기 왔었거든요. 돌아다니는 거 말고도 즐거웠었거든요. 냉이 같이 캐고 네? 이게 뭔지 같이 이야기하고 냄새도 맡고 네. 올해도 똑같은 기분을 좀 느끼려고 왔어요. 냉이를 캐며 모처럼의 봄 기운을 만끽하는 사람들. 드넓은 초원에 온통 냉이 천지다. 여기에다 이렇게 갖고 있어.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떡해요? 아, 발로 또 밟는 거예요? 아, 아니요. 그거 냉이 맞아요, 근데? 모르겠어요. 한번 캐보면 알죠? 애기꺼. 애기꺼.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애기가 캐고 있는데? 냉이 네. 맞는 거 같은데. 냉이 맞는 거 같아요? 그러고 보니 유난히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들이 참 많은데? 이거 누가 캤어요? 아빠랑 형아랑 같이요. 재밌었어요.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? 이게 재밌어요? 이게 재밌어요. 공부는 싫어요? 네.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냉이 쑥 이런 거 해갖고 동네 뭐 언니들하고 같이 뭐 소코리 하나, 호미 하나 들고서 막 지천에 깔린 게 이런 거였잖아요. 네네네. 간식 같은 것도 이런 걸로 해먹고 네.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인스턴트 음식이다 보니까 맞아.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. 먼저 이걸 캐봐요. 사 먹어도 되는데 예.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캔다는 게 네. 그죠?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! 냉이왕 선발대회가 시작됐다. 15분 동안 냉이 많이 캐기 하고 냉이왕 대형 냉이. 누가 많이 캐나 또 누가 가장 큰 냉이를 캐나 단 15분간 벌어지는 흥미진진 냉이왕 선발대회. 이런 게 냉이 아니에요? 아, 그게 냉이에요? 아니에요? 아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1등 하면 좋겠다. 아, 1등요? 1등요? 아, 힘을 내볼게요. 아. 좋겠어요. 큰 거 같아요. 1등이요? 1등! 그거 안 되겠는데, 아직? 아직 거대한 거, 클 거예요. 그 치열함이 올림픽 경기 못지 않은데? 안 돌려, 바람기 안 돌려, 와주시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료! 안녕하세요.